왔어 브로 기똥찬 똥찬입니다. 인플루언서 자격으로 C40 리차지를 시승하게 되었고요. 대기업 형님들은 거기 지하주차장에서부터 벌써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. 저는 찐 따라서 밖으로 나왔습니다. 일단은 디자인부터 간단하게 봅시다.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전면이죠. 역시 얼굴, 이 녀석의 얼굴은 볼보의 내연기관이죠. SC40을 쏙 빼닮은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. 거기서 조금 더 쿠페형답게 다듬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전면 그릴을 없애버린 것이라든지 하단에 이런 부분들, 네, 확실히 뭔가 좀 달리는 느낌으로 디자인을 새롭게 했다고 해요. 딱 정면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. 블랙과 실버를 아주 적절하게 섞은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. 전 또 마음에 드는 부분이 또 측면이거든요. 측면으로 가봅시다. 상대적으로 많이 꺾여있는 A필러, C필러 이런 라인들이 아주 잘 다듬어진 느낌이고요. 그리고 하단에 이 부분 보이시죠? 이 부분 이렇게 싹 이 부분 이 각도랑 이 각도랑 C필러 여기 말아 올라가는 이 부분이랑 이 각도랑 평행선을 이룰 때 뭔가 안정감을 느끼잖아요. 그런 안정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. 뭐 실제로 보면 되게 안정적이에요. 자세가 좋습니다. 그리고 눈에 띄는 건 또 휠인데요. 휠 같은 경우는 20인치 휠을 사용을 했습니다. 제가 서울에서 파주까지 오면서 느낀 부분은 서스펜션 세팅이 아주 물렁물렁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. 저는 쿠페형이라고 해서 승차감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단단한 느낌을 줄 줄 알았는데 뭐 그런 느낌은 좀 없었어요. 그냥 말랑말랑하니 우리나라 분들이 좋아할 만한 승차감을 보여줬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자면 루프는 이렇게 블랙으로 처리를 했죠. 이게 상당히 예뻐요. 뭐 물론 소재가 하이그로시라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저는 상당히 예쁘더라고요. 그리고 후면도 잘 달리는 느낌을 잘 표현을 했는데요. 이런 상단에 보이는 윙들, 뭔가 두 개로 이렇게 볼록볼록 이런 독특한 윙 형태를 사용한 것도 저는 상당히 예뻐 보여요.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 길고 얇은 LED죠. 제가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볼게요. 요 라이트가 상당히 예쁘죠. 물론 뭐 이 점선 부분이 조금 거슬리긴 해요. 아무래도 이 부분을 나눴어야 했기 때문에 여기만 딱 뭉뜨면 좀 아쉽잖아요. 그래서 여기를 점선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아래쪽처럼 이렇게 다듬어 줬으면 더 좋지 않을까?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. 그리고 실내 공간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운전석은 충분히 넓습니다. 제가 한번 타볼게요. 네, 충분히 넓죠. 뭐 머리 공간도 충분하고요. 뭐 측면, 뭐 어깨 넓이 이런 것들은 모두 충분한 느낌이에요. 시트도 굉장히 편하고요. 실내에서 조금 아쉬운 점은 시트가 무조건 이렇게 직물 시트만 사용해야 된다는 점. 그리고 통풍 시트가 안 들어가요. 친환경 소재다 보니 엉덩이도 친환경적으로 지내야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투톤으로 디자인된 것도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. 음질이 뛰어난 하만 카돈 스피커도 보이고요. 뭐 메모리 시트 기능, 뭐 이런 것들이 다 탑재되어 있죠. 2열 공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머리 공간 요런 느낌. 딱 허리를 세우면 조금 데이긴 하네요. 근데 보통 이렇게 타잖아요. 편하게 뭐 이렇게 괜찮습니다. 무릎 공간, 발밑 공간 충분하고요. 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센터 터널이 그대로 존재를 합니다. 전기차인데 왜 센터 터널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기 배터리가 들어갑니다. 플랫폼 자체가 내연기관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배터리 공간이 부족했던 거죠. 대신 뭐 볼보 측에서는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. 무게중심이 딱 중간을 잡아주기 때문에 좌우로 흔들리는 롤링에서는 조금 더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. 수납 공간 또 간단하게 볼까요? 앞쪽에 이제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는 자리가 하나 있고요. 뭐 두 개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최근 스마트폰이 자꾸 커지고 있잖아요. 그래서 한 대만 되는 것 같습니다. 컵홀더 두 개, 뭐 컵을 잡아주는 홀더도 있고 그리고 요 뒷부분 뭐 간단하게 스마트폰을 꽂아둘 수도 있겠죠, 이렇게. 센터 터널에 이런 수납 공간, 깊이감도 꽤 깊죠. 도어 쪽에 수납 공간, 예비양이 한 몇 개는 들어갈 것 같네요. 2열은 이렇게 젖히면 컵홀더, 고급스럽진 않지만 소리도 안 나고 움직이지 않게끔 이렇게 고정하는 장치도 보이네요. 트렁크 공간은 제가 한번 앉아볼까요? 이런 느낌. 납치는 가능할 것 같네요. 그리고 아래쪽에 지하 공간도 이렇게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2열 폴딩도 가능하고요. 그냥 딱 소형 SUV 사이즈의 트렁크 공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뭐 전동 트렁크도 가능하고요. 예쁜데? 예쁘다잉. 이제 주행을 해보자고요. 제가 주행 성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가자고요, 서울로. 일단 제가 생각하는 장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. 일단 C40의 큰 장점은 주행 성능이 아주 뛰어난 편이에요. 스펙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출력은 408마력 정도 되고요. 토크는 60토크가 넘어갑니다. 제로백은 무려 4.7초. 스팅어 같은 차들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
시내 주행 때 빠르게 추월하거나 뭐 빠르게 가속력을 해야 될 때 아주 재밌게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. 합류 구간에서 가속력은 상당히 중요하죠. 보여드릴게요. 자, 충분한 가속력 금방 올라갑니다. 100km를 넘어가면 조금 풍절음이 들어오긴 합니다. 근데 한 100km 이하에서는 상당히 조용해요. 이것도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C40이 이게 좀 사이즈가 작잖아요. 뭔가 조금 더 민첩한 느낌이 있습니다. 핸들도 굉장히 경쾌하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역시 가성비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일단 외제차죠. 볼보는 외제차입니다. 볼보가 주는 그 감성, 뭐 안전 장비라든지 뭐 믿을 수 있는 느낌, 그런 것들은 아주 뛰어난 편이고요. 거기에 이제 디자인도 아까 보셨다시피 상당히 잘 뽑혔어요. 튀지도 않고 뭔가 심플하면서도 예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의 분들이 좀 만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배터리 용량도 상당히 크죠. 78kWh 정도면 비교할 만한 전기차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거기에 듀얼 모터, 뭐 내 외장 소재, 마감 이런 부분들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성향에 따라 아주 좋은 자동차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물론 뭐 주행 거리만 놓고 보면 킹한민국의 EV6 아이오닉이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녀석들도 듀얼 모터로 선택하게 되면 주행 거리가 뭐 이렇게 확 뛰어난 느낌이 아니거든요. 뭐 이런 거 종합하면 6,300만원에 요 정도 구성, 뭐 요 정도 느낌, 뭐 시내 주행을 하기엔 충분한 주행 거리,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장점은 뛰어난 현지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일단 내비게이션부터가 테슬라와 차원이 달라요. 네. 일단 티맵이 들어가는 건 너무나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. 아리아, 볼보 시승해. 안내를 원하시면 안내 시작이라고 말씀해 주세요. 아무래도 티맵 인식하기 때문에 한글에 대해서도 아주 정확하게 인식이 되고요. 티맵 안 써보신 분들 없죠? 맵의 정확성은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.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센터 패널 뿐만 아니라 계기판에서도 보여주기 때문에 운전을 하면서도 아주 편안하게 내비를 확인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네 번째 장점은 전기차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꽤 높아 보입니다. 저는 전기차를 한 1년 가까이 운행을 했잖아요. 테슬라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큰 장점들, 시동을 따로 걸 필요 없다는 거, 뭐 충전 시스템이 아주 잘 갖춰져 있다는 거, 그리고 이렇게 토크, 초반 토크가 아주 뛰어난 고출력의 듀얼 모터도 잘 다룰 수 있게끔 배터리가 잘 들어가 있다는 거, 뭐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렇다면 이제 단점은 없느냐? 그건 아니죠. 단점이 제 눈에는 한 두 가지 정도가 보이는데요. 첫 번째는 무엇보다 전기차 플랫폼이 아니라는 거. 물론 내연기관 플랫폼 치고는 저는 무게 배분이라든지 뭐 배터리의 용량 이런 것들이 불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. 하지만 언젠가는 볼보에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나올 거거든요. 그럼 얘는 뭐 어쩔 수 없이 구형 모델이 되겠죠. 그런 점에서 저는 첫 번째 단점이라고 봤고요. 두 번째 단점은 역시 뭐 주행 거리입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킹과 킹대 자랑스러운 전기차들이 아주 주행 거리가 잘 뽑히거든요. 물론 뭐 히터 논란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순수 거리만 봤을 때는 이 녀석보다 조금 더 뛰어난 게 사실이기도 하고요. 테슬라 같은 경우도 훨씬 더 많은 거리를 가죠. 가격 때문에 이제 테슬라는 비교 모델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절대적인 수치만 놓고 보면 370km가 되지 않는 주행 가는 거리는 조금 아쉽긴 해요. 특히 뭐 장거리 많이 뛰시는 분들은 더더욱 좀 불안한 거리입니다. 터리도 한번 간단하게 보자고요. 일단 94%에서 출발을 했고요. 주행 거리는 40km 정도 남았습니다. 배터리가 얼마나 남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배터리는 보시는 것처럼 83%가 남았습니다. 뭐 대충 10% 정도 사용을 했고요. 40km에 10%니까 뭐 얼추 계산하면 한 400km 정도 탈 수 있는 거죠. 배터리 용량에 비해서는 확실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총 주행 거리만 보면 조금 아쉽죠. 단점이긴 합니다. 그럼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릴게요. 일단 제가 실제로 타본 C40 리차지 같은 경우는 추천할 만한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. 좀 달리고 싶은 그 욕망을 충족하기에도 괜찮고 전기차가 주는 그런 혜택들 뭐 이런저런 장점들이 많이 보이는 자동차입니다. 제가 여러 가지 전기차를 타봤잖아요. 주변에 추천할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돼요. 일단 무엇보다 가격이 좀 혜자스럽게 나왔어요. 해외에 비하면 훨씬 싸게 나왔고요. 이것저것 따지고 뭐 보조금 같은 거 받고 하면 6,000만 원 초반? 이런 가격에 살 수 있잖아요. 충분히 상품성은 있다고 봐요. 특히 장거리보다는 시내 주행이 많은 분들, 그리고 집밥이나 회사밥이 있는 분들, 그런 분들은 충분히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. 뭐 차체가 작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타기에도 아주 예쁘고
마음에 드는 그런 자동차일 겁니다. 어쨌든 제가 오늘은 C40 리차지를 리뷰해 봤고요. 네, 앞으로도 제가 꾸준히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. 실제 전기차를 타고 있는 테슬라 모델 Y를 타고 있는 테크 유튜버의 전기차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,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. 다음 시간에 저는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그러면 다음에 봐요. 똥봐.